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소득세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몇 페이지냐? 295쪽.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했죠, 그죠? 자, 포인트만 합니다. 295쪽. 자, 소득세네요, 소득세. 자, 이 소득세는 누구 소득이다? 개인 소득. 그래서 개인이 1년 동안 벌었을 때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게 소득세예요. 295쪽. 그래서 개인이 1년 동안 번 거에 대하여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 뭐다? 소득세다. 자, 법인이 벌면은 무슨 세금을 낼까요? 법인세. 그래서 법인은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개인이다. 자, 295쪽. 자, 그럼 이제 소득의 구분. 그럼 개인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하느냐? 8가지로 구분합니다. 8개. 이거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이거? 자, 옛날에 한번 했잖아요. 기억이 안날 뿐이죠, 그죠? 자, 오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잠이 와요, 집에서. 코로나 걸렸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럼 개인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8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 그 다음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있다? 개인이 사업하죠? 사업해서 벌었으면 사업 소득.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사업 소득은 몇 가지가 있다? 3개. 부동산 임대업. 사고 파는 매매업. 지어서 파는 건설업. 업자잖아요? 업이니까 사업소득.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급여를 받으면 무슨 소득이 있다? 근로소득.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적혀 있어요?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그리고 잡다한 무슨 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요. 295쪽.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자나 배당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 법에 열거된 것만. 이 소득세는 이렇게 8가지로 나누어서 과세를 내요. 열거된 거.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과세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원칙은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적금 들면 이자 받죠? 이자 줄때 세금을 떼고 주잖아.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거를 우리는 무슨 과세라 그런다? 분리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두 가지를 세금 줄때 별도로 떼고 준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 때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준다. 그래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신고가 종결되는 거를 밑에 핵심 체크 나와 있죠? 분리과세라고 나와 있잖아요. 별도로 신고 안 한다, 원칙이. 자, 그다음. 자, 그다음은 이제 두 번째 용어 정리, 6개. 자, 6개는 기타 소득까지죠? 6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종합 합산해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거는 종합소득이에요. 6개를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갑돌이가 급여도 받고 임대사업도 하면 합치는 거예요. 그럼 이 왜 종합할까요? 왜 소득을 종합은 합산한다는 거죠. 여섯 가지를 왜 종합합산해? 세율이 뭘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합산한다. 최저 몇 프로일까요? 6%, 최대 42% 이렇게 7단계로 돼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인간이면 이거 알잖아요. 그죠? 미성년자 빼고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죠? 여러 개 소득이 있으면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합산한다. 그래서 합산해서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확정 신고 납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에요. 언제 번 거? 작년에 번 거. 자, 이렇게 천천히 해요. 자, 그 다음 이 두 녀석은 뭐다? 두 녀석은 합산하지 않죠? 따로따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양도세도 따로따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원칙이 뭐다? 초과누진이에요. 왜 두 녀석은 종합소득과 합산을 안 할까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 그래서 퇴직금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래서 시험은 세 번 나왔네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위로 올리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뭐와 뭐를 알아야 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요것만 출제돼요.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그럼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임대업, 사고 파는 매매업, 지어서 파는 뭐다? 건설업이야. 그럼 이 사업은 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죠? 이런 거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양도소득은 사업이 아니죠?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파는 거, 어쩌다 한번 비반복적, 우발적으로 이런 거야. 그래서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업성이 있다.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은 사업과 관련이 없죠? 일시적, 비반복적. 어쩌다 한번 파는 거는 따로 분류해서 양도소득세로 따로 내는 거예요. 양도세 따로 낸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설명했네요.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을 모아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는 것을 학자들이 소득 원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계속적, 반복적인 소득만을 모아서 과세한다. 소득이 발생되는 원천이 뭐다? 계속적, 반복적이다. 이거를 설로 뭐라 그런다? 소득 원천설. 그리고 이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잖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순 자산 증가설.
그래서 순자산 증가세를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두 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뭐다? 진짜 재산이 늘어나면 모든 거를 소득으로 보는 거야. 자산이 늘어나면 모든 거를 소득으로 본다. 그럼 법인세라고요, 그거는. 그러나 이 소득세는 두 가지만 사용한다. 이게 넓은 개념으로 다 번 거지?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순자산 증가설.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는 두 가지만 사용해요, 일부만. 그래서 원칙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를 모아서 과세해야 한다. 소득 원천설. 일부 두 가지만 사용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순자산 증가설. 자, 용어 정리니까. 자, 넘어가자고요. 296페이지. 자, 296으로 가자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정리 들어갑니다. 자, 1번 왼쪽 해책.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개인. 개인의 개인. 법인이 벌면 무슨 세금을 낸다? 법인세. 출처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 나왔네. 현행 소득세는 원칙이 뭐다? 소득 원천설이다. 여섯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 원칙이. 그러나 일부 뭐도 사용한다? 순자산 증가설. 이게 전체가 순자산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내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벌면은, 그죠? 그러나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사용한다. 자, 3번. 자, 양도세는 소득세는 뭘로 계산한다? 개인 단위별로. 자, 4번. 징수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오래 벌었으면 항상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 그래서 합산하니까 세율은 5번.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누진 세율만. 6에서 42. 몇 프로? 7단계. 이거는 암기가 지금 됐을걸요, 이거, 그죠? 6, 7, 42. 7단계. 이쪽은 저기 대전에 사나봐. 대전에서 와요? 그렇구나. 나는 늦게 오니까 어떤 애는 대전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지각할 수 있어. 대전이니까 아예 안 나오잖아. 그쪽이구나. 마장 얼굴 까먹어서 한 달 만에 보니까 죄송해요. 이분 대전에서 오신 분이야. 대전분 조심해야 돼요. 얼마 일찍 오잖아. 이렇게 더 빨리 와. 꼭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각해요. 5월 달부터는 지각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한번 기본 강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6번. 자, 과세 방법. 자, 1번 까만 거. 종합과세. 합산한다는 거죠. 몇 개? 6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1년 단위로 합산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종합과세. 그래서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그 다음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몇 개? 두 개. 두 개잖아. 퇴직금 30년 만에 받았다. 그 다음 7년 만에 땅 팔았다. 사업과 관련이 없죠? 별도로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2번.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죠? 자, 거주자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자, 거주자의 정의는 뭐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거주자예요.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두면 거주자다. 그럼 거주자는 범위 국내 거를 벌어도 과세하고 국외 거를 벌어도 과세해야 한다. 모두. 거주자는 다 과세해요. 모두. 자, 충청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박찬호, 류현진 아니에요? 그죠?
진짜 전 세계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박찬호의 루연진이 미국 가서 돈 벌죠? 국외 것도 우리나라 법에서 신고해서 세금을 걷어요. 자, 그 다음 비거주자다. 빚자가 들어갔네.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그럼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과세한다? 국내 것만. 국내 것만. 그럼 국외 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 국외 거는. 몇 페이지? 297쪽. 근데 왜 저분은 수업 듣다 어디 가버려요? 참 가지같이 재미있어요. 빨리 깔아. 괜찮아요. 209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원래 제가 느리잖아요. 그죠? 느려도 할 건 다 해요. 괜찮다. 천천히 하세요. 자, 297. 자, 3번 납세지. 자,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누가 가다가? 관할 세무서가. 세무서가 담당이에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러나 2번은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절대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어찌고 저찌고 소재지로 한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절대로 주소지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주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3번. 자, 주소지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걷어갑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298쪽. 자, 4번.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올해 벌었으면 항상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앞에서 적혔죠? 다만 신고를 안 해.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누가 결정한다? 과세 권자가 결정한다. 그 뜻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늘려서 정부가 결정하네요. 자, 과세기간. 그래서 소득세는 1년.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몇 년이다? 1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1년의 원칙이.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보다 성립한다. 완전 기초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죠.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그래서 세액 계산을 시작해서 다음 연도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건 좀 기억날걸요? 소득세 1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한 장짜리. 여러분들이 솔직히 4주 동안 한 장짜리 20분은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안 봤더라도 죽어도 안 봐. 자, 됐고. 자, 그 다음 소득세. 예외가 있다. 사망했잖아. 사람이 없어졌지? 사망하면 12월 말 못 써. 세금 계산을 언제까지만 한다? 사망한 날까지. 그 다음 출국하잖아. 출국해. 출국. 그럼 언제까지? 출국할 때까지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늘로 날아가거나 땅으로 잠수 탈 때는 12월 말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했고요. 자, 2번. 자, 지금부터 출제되는 게 뭐다? 이 사업소득. 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업, 부동산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임대업,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건설업. 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업은
사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야. 주택을 지어서 신축해서 파는 판매업. 그 다음 부동산을 대여하죠. 부동산을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는 거를 뭐라 그런다? 임대업. 세 가지는 뭐다? 업, 업, 업. 사업이죠? 사업소득이니까 1년에 한 번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아, 사업소득이니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요. 자, 그럼 이거랑 이거랑 이제 비교 용어는 정리해야 돼. 이 두 가지는 뭐다? 파는 거야. 팔어. 팔아서 소득이 있는 거고. 이거는 뭐다? 임대는 파는 게 아니라 뭐야? 대여하는 거야. 전월세 받는 거. 두 가지는 파는 거야, 파는 거? 사업자가 파는 거. 아, 상가 토지를 사고 팔았다. 주택을 지어서 팔았다. 그러나 이거는 임대니까 안 판 거지?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는 거라고요. 용어 정리됐어요? 아, 상가 토지를 사고 팔면 뭐라 그래요? 부동산 매매업. 주택을 지어서 팔면 뭐라 그런다? 주택 신축 판매업.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건설 지어서 파는 거 세 글자로. 자, 그럼 지금부터 출제되는 거는 뭐다? 298이에요. 임대업. 지금부터 임대업으로 가. 임대업. 자, 임대업은 밑에 포인트가 뭐다? 대여. 밑에 대여잖아. 토지 건물을 대여하고 또는 뭐를 대여? 전월세 받는 거지?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판 게 아니라 뭐야? 대여. 대여해서 전월세 받는 거예요. 소득으로서 부동산 등을 임대차 기타 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해 대가를 받기 때문에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래서 사업소득으로서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다? 임대업에 뭐를 알아야 된다? 범위. 범위를 알아야 돼. 범위. 그럼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뭐다? 대여. 대여. 그럼 뭐를 기록하면 된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죠? 등기 믿은 게 안 따져요. 세법은 등기 믿은 게 안 따진다. 미등기로 대여하더라도 임대업에 들어가. 그 다음 부동산상 권리는 딱 몇 가지다? 전세권. 그 다음 지상권. 그 다음 뭐다? 임차권. 세 가지가 있어. 요거. 그래서 요거를 대여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뭘로 간다? 임대업으로서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전월세 받는 거. 그리고 지상권과 또 하나 뭐도 들어간다? 지역권도 들어가요. 여기서는 지상권, 지역권도 임대업에 들어간다고요. 1번. 이 별 딱 붙여야 돼요. 이거.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도 들어간다.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업,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잘 봐야 돼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일정액을 받으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무슨 세금을 덜 걷기 위해서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공익사업. 좋은 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잡다한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 기타소득. 자, 그래서 다만 별 하나 딱 붙여요. 공익사업이 나왔다. 공익사업이 나왔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뭐다? 지역권, 지상권은 사업소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무슨 소득으로 간다고요? 기타.
기타소득으로 간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이 사업소득은 하나, 둘, 셋, 네 개야. 부동산상 권리 중에 네 개라, 네 개. 자, 근데 잘 봐요. 이제 요애를 팔어. 팔어. 양도하면 무슨 소득으로 바뀌나요? 근데 다 양도소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은 양도소득에 들어가. 지상권도 양도소득에 들어가. 팔았잖아. 개인이, 그죠? 그러나 지역권은 뭐다? 안 들어가. 임차권은 들어가. 임차권은 뭐 된 것만? 채권임으로 등기된 것만. 그래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은 이용권리잖아요. 지전임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등기된 것만 양도세 대상이에요. 지역권은 안 들어간다. 지역권은 왜 양도소득에 안 들어가?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으므로. 이게 이제 한 장짜리로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된다고요. 그죠? 세법을 할 게 없어. 한 장짜리만 자기 걸로 만들면. 근데 안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기억나면 벌써 세법 점수가 나오고, 벌써 안 나면은 복습을 안 했고, 다 실력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임대업에 충실하자. 자, 그 다음 299 박스 참고. 자, 임대업의 종류, 사업소득의 범위가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사업소득. 1번이 뭐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았다. 즉, 내 부동산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니까 사업소득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일시적으로 대여. 판 게 아니라 대여야. 1번도 포인트가 대여. 2번도 포인트가 대여. 대여하면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 자, 그 다음 3번은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측명등을 사용하게 하고 결국 사용료를 받은 거지? 결국 대여했다는 거잖아. 다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사업소득에 들어간다. 자, 4번은 필요 없고 5번 뭐라고요? 묘지. 5번 묘지를 개발해서 팔아먹었어요. 대여했어요. 치료 등을 받았다. 사용료를 받은 거지. 이건 대여한 거야. 그러니까 사업소득. 팔아먹으면 매매요. 팔아먹으면 매매요. 이건 안 판 거야. 치료 등을 받았으므로 대여해서 치료받았죠? 이런 게 사업소득이다. 자, 그 다음 밑에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포인트가 뭐다? 대여. 대여한 거야? 그 대여해서 뭐다?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다. 그 얘기예요. 큰 거 큰 것만 알면 가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필요 없고, 자, 밑에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자, 답은 몇 번이다? 2번. 공익사업이 나오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 기타소득.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다 대여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사업소득은 하나, 둘, 셋, 넷. 열거된 거예요. 단,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어디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라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 소득 이렇게. 자, 오른쪽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제되어 비과세 임대소득이다. 비과세요, 비과세. 자, 우리가 상가를 대여 합니다. 영업용 건물이죠. 시험은 상가라고 안 나와. 영업용 건물. 영업용 건물을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으면 영업용 건물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영업용 건물 상가는 무조건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사업자니까. 근데 상가를 대여하는 게 아니라 주택. 이게 주택. 그래서 주택을 월세로 놓을 수도 있고 전세로도 놓을 수 있죠. 전세 받아서 전세금 받잖아. 그래서 전월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월세 놨느냐 전세 다 상가는 전월세 구분 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그럼 비과세 되는 것도 있다. 1번 전답 농지죠. 농지를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다. 농민 지원 차원에서 어디에 이용해? 논밭을 작물 생산해. 그러나 논밭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과세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용한다? 작물 생산해. 농사 짓는 거니까. 자, 그다음 2번 별 딱 붙이고 하나. 하나. 하나는 비과세한다. 하나. 자, 그래서 잘 봐요. 한 채 소유, 두 채 소유, 세 채 이상 소유. 이거는 주택수 따질 때는 전체 소유 개념의 소유 개념, 전체 공부상 소유를 갖고 주택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자, 월세 한 채는 비과세, 두 채부터는 어떻게 한다? 과세. 두 채부터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 전세는 한 채, 두 채 과세 안 해. 몇 채부터 과세한다? 세 채부터. 이게 일단은 기초입니다.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라.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하라. 자, 세 채부터 과세해야 돼. 보증금에 따라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 채 이상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세 채 이상 and 전세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3 초과.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뭘로 계산해? 이자로. 보증금이 수입 금액이 아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은행의 예금에서 이자를 따먹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그래서 보증금은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이자는 뭐다? 임대료로 보겠다.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뭐가 된다? 수입 금액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일단은 전세는 뭐다? 세 채 이상 and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 33 초과예요. 그럼 4억은 과세한다 안 한다? 하지. 2억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동시 충족이니까. 그럼 4억 받았지?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수입 금액이 아니라 1억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한다고요. 국세청 이자율이 2.1%야. 낮은 이자율로. 그래서 전세는 뭐라 그런다? 간주 임대료. 자,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하나는 비과세 하는 거죠? 1번. 하나는 비과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하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9억 넘어가는 거. 이게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주가 주택은 중요한 거는 9억 넘어가는 거지 실거래가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뭘로 따진다? 기준시가로. 절대 실지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기준시가. 왜 기준시가로 따진다? 안 판 거니까. 임대 가지고 있는 거잖아. 실거래가액이 없어. 그러면은 9억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월세 놓으면 과세.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전세 놓으면 비과세. 세체부터잖아. 전세는 가격 무관하게. 고가주택 하나 있어. 월세 놓으면 과세.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비과세. 월세는 주택수가 몇 개 이상만? 3채 이상. 한 채니까 과세 안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다? 국외 거.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 주택수 안 따져. 그럼 여기서 비과세는 국내 거를 얘기하는 거요.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한다. 국외 거는 뭐라고 나왔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기준시가 9억. 절대 실거래가액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9억은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말 또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누락된 거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개시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12월 말 현재를 갖고 9억 여부를 따진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를 설명한 거야? 월세. 알아들었죠? 전세는 고가주택 하나다. 무조건 과세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야. 소규모 임대주택. 소규모. 자, 원래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해요? 두 채부터. 그럼 두 채더라도 작년까지는 뭐다?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은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러나 작년부터 두 채 월세 받지? 2천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과세한다. 그럼 작년에 총 월세를 1,500만 원 받았다. 그럼 올해 5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소규모 임대주택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1번 비출구 총수입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이야. 그럼 집보다 두 채부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 10%와 비출구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2천만 원 이하죠? 세율이 몇 프로야? 원래 6에서 40이잖아. 종합소득세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원칙이 무슨 과세 한다? 분리과세. 그래서 번거에 몇 프로? 14%. 그러면은 14%가 세율이 이거보다 높잖아. 그럼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6%에 해당해야 돼. 6%에 해당되고 이거는 14%잖아. 그럴 때는 몇 프로로 갈 수 있다? 6%로. 알아들었나요? 근데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죠. 소득이 많아서. 그럼 높을 때는 1로 간다. 그래서 납세자가 유리한 쪽으로 뭐 한다? 선택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두 채더라도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신고해야 돼요. 작년 번 거 신고한다고요. 두 채도 신고하되 원칙은 번거의 몇 프로? 14%. 근데 종합소득세 세율이 6%짜리도 있죠? 낮은 거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참고 주택수 따질 때 밑에 하나, 두 개, 세 개. 다가구는 원래 몇 개야? 하나. 다가구는 원래 하나야?
하나. 근데 다가구 주택을 구분 등기했잖아.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분 등기할 수 있어요. 원래 다가구는 뭐다? 원래 하나야. 한 채. 그러나 다가구를 뭐다? 어떻게 했다? 구분 등기하는 경우는 각각 하나. 다가구도 구분 등기 임시로 할 수 있어요.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 그다음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각각 하나. 근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과 합의했다. 합의하면 한 사람 집으로 본다 그랬죠? 1인 소유로 본다. 자, 공동소유주택. 잘 봐요. 공동소유주택이다. 공동소유야. 갑돌이가 지분이 60%, 을돌이가 지분이 40%. 이럴 때는 각각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갑소유로 본다. 갑소유 집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 2번 따라왔어요? 근데 5대 5야. 50%, 50%일 때는 지분이 같죠? 이럴 때는 각각 하나. 각각 하나라고요? 됐어요?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합의해서 신고하지? 그러면 한 사람 집으로 봐. 1인. 근데 이번에 개정법이 있어. 까만 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6대 4야. 6대 4면 누구 집으로 봐? 6대 4면 누구 집으로 봐? 갑소유 집으로 보잖아. 갑소유 집으로 보잖아. 갑소유. 근데 이거 소수 지분자지? 이에도 뭐다? 소수 지분자도 법률권이 충족되면 하나로 본다. 원칙은 뭐다? 지분이 가장 큰 자, 한 사람 집으로 봐요. 근데 소수 지분자도 법 개정이 됐어요. 자, 1번. 까만 거. 해당 주택에 발생하는 연간 임대소득이 소수 지분자 임대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이상? 600만 원 이상. 이럴 때는 하나로 봐, 자기도. 자, 그 다음 2번. 기준 시가 9억 초과. 뭐라고 적어? 네 글자로. 고가주택. 9억 초과는 고가주택이잖아. 근데 고가주택에 뭐다? 지분이 뭐다? 30%를 초과할 때는 본인 집으로 봐요. 각각 하나. 그래, 원칙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그러나 소수 지분자도 1번, 2번에 해당할 때는 주택수에 가산한다. 이거 출제되는 거예요. 개정법이에요.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이상? 600만 원 이상. 그 다음 고가주택이지? 지분이 몇 프로? 30%. 그럼 이제 봐봐 이거. 이거. 이게 고가주택이야. 고가주택이야. 그럴 때는 각각 하나. 9억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9억까지. 이게 고가주택이면 작년까지는 갑소주집. 올해부터는 뭐다? 각각 하나. 또 연간. 소득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다. 각각 하나. 이렇게 본다고요. 이 숫자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이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요? 딱 보니까 연식이 긴 부시는 기억날 거야. 369, 369 이거 알아 몰라요? 집에서 369, 369 하잖아. 배우잖아. 숫자 배열이 369, 369잖아. 369, 9억 원 이거 숫자 배열. 369, 369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다. 369야 이거.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밑에 2번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 옆에 적어.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이자로 계산한 거예요. 자, 간주임대료는 전세를 얘기한다. 전세금 나왔잖아. 두 번째 줄. 전세금. 보증금. 전세 났다는 거지? 전세. 자, 그래서 니은 주택의 간주임대료.
전세는 전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뭐다?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and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원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 전세는? 전세는 숫자 비율이 3, 3 초과. 아, 세체 소유. 전세는 숫자 비율이 3, 3 초과예요. 3, 3 초과할 때 초과 부분은 이자를 따로 계산한다. 무슨 임대료? 간주 임대료. 이렇게. 됐어요? 아, 3, 3 초과라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죠. 자, 6번. 넘어가서 6번. 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수입 시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수입 시기 304. 1번. 계약서가 있을 때는 뭐다? 2번이야. 저, 그 정해진 날. 계약서가 있으면 정해진 날 돈 들어온 걸로 봐. 자, 2번.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없어. 그러면 뭐다? 지급을 받은 날. 1번, 2번까지만 계약서가 있으면 지급하기로 한 날. 계약서가 없으면 지급을 받은 날. 이렇게. 자, 여기 보자고요. 좀 오랜만에 만나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 생각났어요? 한 번도 생각 안 났어요. 아,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 하다 보면 손해가 나죠. 결손금. 공실 등이 생겨서 손해가 나요. 결손금.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이죠? 그럼 다른 소득이 뭐야? 종합소득. 손해가 나면 다른 소득은 이익이 날 수 있죠? 이익이 날 수 있잖아, 다른 소득은. 자, 여기 사업은 손해가 나고 종합소득은 이익이 났다. 그럼 손해난 거는 종합소득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상가야. 상가 공실 등이 생겨서 손해가 났어. 그럼 종합소득에는 다른 소득에는 이익 나는 것을 공제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단 주택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결손금 손해났지? 손해난 것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상가는 투기 목적이니까 다른 소득에서 안 빼줘. 그러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택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7번 나왔잖아요. 결손금. 올해 손해난 거야? 올해 손해난 거? 결손금. 자, 그러면 두꺼운 거. 종합소득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 주거용 건물 밑에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제. 해준다는 거요. 공제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러면 공제받죠, 주택은. 에? 이건 공제 못 받지. 그래도 손해가 남어. 공통이야. 그래도 손해가 나 알아들었나요? 그래도 공제하더라도 손해가 난 거야.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2월이야. 내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올해 손해났어. 다른 소득에서 공제 못 받아요. 상가는. 그러나 주택은 받더라도 손해가 나면 10년 동안 내년 이익에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올해 손해나면 내년 이익에서 빼줘요. 그래야 사업을 이어가므로.
집이 두 채야.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전세 났어요. 두 채. 집이 두 채라고. 자, 월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월세 과세해야 안 해? 아, 전체 두 채잖아. 전체 두 채부터는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월세. 하나는 월세에 놓고 하나는 전세에 놓고. 그럼 전체 소유 개념이야. 두 채부터 과세. 그럼 전세는 과세해야 안 해? 안 해. 세 채부터니까 전체가 두 채잖아. 월세는 과세해? 전세는 세 채가 안 되니까 과세 안 한다고요. 자, 한 채인데 무슨 주택이야? 고가 주택. 알아들었나요? 월세 무조건 과세. 그러나 전세는 안 해. 전세는 항상 몇 채부터? 세 채부터. 엔드.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 3억 초과. 자, 일단은 문제 한 문제만 풀고 한번 쉬어보자고요. 305쪽 대표 예제 쭉 한번 봐봐요. 자, 1번 주택 한 채 포인트가 기준시가 10억 원이니까 9억 초과에 들어가지. 무슨 주택? 고가 주택. 그럼 여기 보세요. 전세 났어요? 월세 났어요? 전세. 전세 보증금 전세 났잖아. 그러니까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월세 놓으면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주택 두 채지?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월세. 그럼 전체 수야 두 개니까 과세가 된다. 맞죠?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거주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는 몇 개다? 하나.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임대는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으로서 무슨 소득에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간다? 종합소득에. 갑돌이가 임대업도 하고 갑돌이가 월급도 받죠. 회사에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해요. 맞고. 자, 그리고 5번은 당연한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든 없든 과세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세금상 불이익을 줘. 알아들었나요? 가산세를 붙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한 경우에 하나야. 틀렸죠? 안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정부가? 우리가 월세 들어가잖아. 전세 들어가야죠? 월세 들어가고 전세 들어가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가잖아. 그럼 주민센터에서는 그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그러면 전국 주택 소유자의 전월세 현황을 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